그 보내준 거, 그 바벨 화학 피해자 보상안 보긴 봤다. 너는 로또 맞았나? 로또라뇨? 그 정도면 양호하는 거죠? 아무리 바벨 회장이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했다 쳐도 이거는 도가 너무 지나치잖아. 그럼 뭐 형사소송 가야죠 뭐. 우린 정말 생각해줘서 보상으로 끝내는 건데. 이 보상은 이거는 바벨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. 가라 소송. 저기 그 이 정도면 바벨 회장님도 받아들이시지 않을까요? 진짜 그리 생각하나? 그냥 짱변말 듣죠. 날이 갈수록 똘똘해져 우리 짱변. 그럼 내가 검토해보고 바벨에 얘기는 해볼게. 너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. 바벨 조질 거 뭐 또 남았나?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. 이미 침몰하고 있는 배에 구멍 한두 개쯤 더 뚫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죠, 변호사님? 그렇죠. 변호사님이랑 대표님은 침몰하는 배 갑판 위에서 바이올린이나 켜세요. 내가 니를 콩밥을 며칠 더 먹였어야 되게 좀 나아졌을 낀데. 타이타닉이 될지 핵 잠수함이 될지는 나 두고 봅시다. 응? 나 한국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. 아니면 그때 변호사님이 알려준 거 있잖아. 아, 그거? 아직 정신 덜 차렸구나.